안녕하세요. 맥키니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전 세계의 고령화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구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USA에 셀트리온도 참석해서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홍보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또 있죠. 자, 오늘 저 주가는 종가상으로 17만 8,900원대에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흐름 자체가 좀 급락 분위기거든요. 나스닥 선물도 0.63, 다우 선물도 230포인트 0.59% 하락이고요.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61, 32포인트.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1% 하락하는 모습이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금값은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탁스 드랍이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미국의 일드 스파이크,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31일 날 발표되는 4월 달이 PC 지표가 지금 이제 또 중요한 어떤 구간인 가운데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채 경매 관련되는 부분들에 또 영향을 받으면서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 자체가 지금 4.56% 좀 올라왔어요. 자, 이런 부분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고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하는 어떤 흐름들도 이런 어떤 영향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 증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월가가 아웃룩 전망이죠. 그러니까 주식 관련되어서 keeps getting better.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연말까지 유지하면서 이 남아있는 2014년에 이 낙관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솟아오르고 있다. 이 S&P 500에 이제 어닝 관련되는 평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했던 부분은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이제 그 AI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투자 유치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엔비디아의 이제 뭐 GPU 관련되는 부분 구매 계획이다.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에 영향을 좀 줬던 흐름이거든요. 자, 이제 국내 시장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수급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진한 이 한국 증시 오늘도 여실히 또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해외발 이제 호재들이 장중에 이제 살짝 반영하고 종목으로만 하고 지수에는 계속 이제 좋을 때도 그렇게 많이 못 가고 안 좋을 때는 바로 이제 수급 이슈로 좀 빠지는 흐름인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무려 1조 5천억대 거래소에서 1조대 매도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뭐 많이 매도하는 것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양시장에서 매도 연기금만 소폭 좀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 1조 5천억대 넘게 이제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코스피가 2700선에서 좀처럼 이제 윗단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기관들의 그 지수 전망은 뭐 3000, 3100까지 나와 있는데 2700선에서 좀처럼 위에 못 가고 다시 이제 45포인트 정도가 내려와서 2677선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8%. 코스닥이 빠진다는 말은 2차 전지와 제약 바이오가 좀 빠진다는 소리고 예, 코스피가 좀 빠진다는 말은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금융주 요런 쪽이 이제 시가총액이 많기 때문에 요렇게 뭐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추측을. 자,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3배 이상 많았고요. 예, 코스닥 쪽에서도 한 3배 이상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종목이 하락 흐름으로 갔던 어떤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업종을 보시게 되면 이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내리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틀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바로 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던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5월 초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받으면서 계속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하락을 좀 저지할 만한 자사주 매입들도 크게 전혀 뭐 효과를 내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수급의 압박 자체가 지금 5월 달 초까지 흐름이 괜찮았다가, 이 8일 이후, 그러니까 8일 이후부터 볼린저 밴드 태깅을 하다가 이때부터 빠지고 난 다음에는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도 그 이후로는 계속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고요. 외국인들은 5월 9일부터는 계속 매도입니다. 예, 거의 뭐 3주 동안 지금 매도를 하는 흐름들 상황에서 이제 기관들은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냥 다시 이제 이 밴드 하단,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서 이제 18만 원대도 하회하는 모습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는 뭐 25만 원, 예, 중반까지 이제 올려놓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이 기대감과 수급의 어떤 괴리도가 있으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예, 9만 원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도 특징이고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좀 봐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이 이제 그나마 계속 일단 매수를 하면서 오늘 연기금이 97억 매수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보면 장중에 이제 신청이 15,604주, 근데 이제 체결이 이제 한 5,217주, 어제보다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밑꼬리가 나왔다는데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예, 시간에는 다시 또 700원이 빠졌어요. 예, 장중 이제 18만 원 밑단에서 어제 이제 종가상으로 18만 원 위로 올렸다가 이 부분들이 좀 무색하게끔 내려 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뭐그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신한 모건스탠리가 주로 일단 매도를 외국계와 공매도 창구 쪽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기사는 이제 아침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오후에도 다시 또 한번 이제 해석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베이비 부모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그 경제가 부흥을 할때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를 할 때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가 이제 은퇴를 한다든지 이제 고령화가 되게 되면 보통 이제 65세 이상이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이제 그 의료비를 많이 지불하는 이제 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베이비 부모가 나름 이제 부를 쌓아서 이제 고령화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예, 의약품의 어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수요가 이제 탄탄한 어떤 베이비 부모 은퇴로 이 전체 시장 규모는 이렇게 2028년도 암 시장이 가장 일단 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어 있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에 따라서 소비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에이징으로 고령화가 되게 되면 과거에 이제 뭐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전 같으면 고령화가,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암의 어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양이라든지 이제,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암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그 각국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어떤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JP모건 헬스케어, 그 다음에 AACR, 뭐, 아스코,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게 이제 바이오 USA입니다. 그러니까 학회 관련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뭐 AACR하고 아스코가 한 주에 이제 같이 아스코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요일 이후에 AACR 하다가 이제 둘다큰 이제 형태로 이제 90년대 후반에 하면서 이제 4월달에 이제 AACR하고 이제 6월달에 아스코가 하면서 동시에 이제 바이오 USA까지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컨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회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컨벤션으로 이제 뭐 전시도 하고 예, 컨퍼런스도 있고 이제 파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참관객이 2만 명이고 그 국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짐펜트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졸레오 바이오시밀러죠. 이 옴니클로 관련되는 부분 홍보에 나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들 모멘텀의 역할인데, 셀트리온은 유독 이제 이런 부분에 전혀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뭐 공매도 쪽은 이제 602주고요. 이제 공매도 잔고는 27일자 기준으로 152만 주대. 그다음에 대차거래는 오늘 상한이 좀 훨씬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가 측면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결국 다시 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남은 거래일 동안에 이제 18만 원 위로 가서 양봉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6월 달의 흐름에 대한 어떤 흐름을 또 봐야 되는 어떤 국면으로 예, 아쉬운 또 올달들이 좀 마무리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